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. 사람들은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가진 것, 가지고 있는 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강구합니다.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인의 삶에서 변화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와 방법을 강구합니다. 개인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,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,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강구를 드립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료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.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방법, 새로운 기회,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좋은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.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필요를 가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변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나 기적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요구보다 중요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